지난해 산단 아리백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해 투자사들과 협약을 맺고 협력 모델을 구축하며 기반을 다졌다면 오랜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이슬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성의 자동차 서비스 센터, 제조시설만큼은 아니지만 트럭 정비소가 있어 전기 사용량이 꽤 됩니다. 연간 1.8기가와트의 전기를 사용 중인데 이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협약한 투자사가 이곳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기업은 이를 구매해 사용하며 아리백을 이행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100% 전력 사용량이 실현이 되는 단계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태양광, 그다음에 전기트럭 이런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굉장한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산단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일석사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산단 입주 기업들은 지붕을 빌려주고 임대 수익을, 투자 협약사는 산단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투자 수익을 내고, 기업은 산단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구매해 사용하며 아리백을 이행. 경기도는 온실가스를 줄이며 도내 기업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일석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생산돼서 새 한 마리 잡는 거고요. 또 투자자들은 거기서 나름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약 1000억 이상의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기도는 이처럼 민관협력 상생 모델을 구축, 산단 아리백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는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공을 들였다면 올해는 가시적 성과를 위한 다양한 실행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 이를 위해 경기산단 아리백 추진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산단 아리백 활성화를 위해 고심하는 자리. 경기도와 각 시군, 8개 투자사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산단관리기관 등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었는데 앞으로 분기별 회의를 통해 소통을 강화, 우수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선 산단 아리백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허가기간 단축, 참여기업의 인센티브 지급 등 올해 계획을 밝히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도는 태양광 설치 비용 융자 지원 등 지붕형 태양광에 대한 금융 지원은 물론 기후테크, 에너지 효율화 기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산단 아리백에 참여하는 산단 내 입주 기업들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인센티브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올해 새롭게 마련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또 아리백과 탄소 중립의 진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도내 기업들의 아리백에 대한 문의를 책임질 경기도 기업 아리백 원스톱 상담센터도 함께 운영합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